멜로망스 김민석이 가을 중 솔로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. 김민석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사랑인가요라 물었고 사랑이라 답하다 이하 사물사답 인터뷰에서 현재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.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살인 김민석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. 그는 군 입대 시기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다고 밝히며 사실 조금 설렌다. 인생의 변환점이지 않냐. 입대 후에 얼마나 바뀔지 조금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. 군 입대 전까지 김민석은 솔로 앨범과 멜로망스 새 앨범 발매, 공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다. 김민석은 솔로 앨범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나올 예정이다. 작사부터 편곡까지 다 제가 좋아하는 분에게 곡을 받아서 내게 됐다. 정말 좋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. 그의 솔로 앨범에는 놀이플라이의 권순관, 가수 권영찬, 슈퍼밴드 출신 자이로 등이 참여한다. 김민석은 특히 권순관의 곡에 대해 아마 타이틀곡이 될 것 같은데 곡이 너무 좋다. 부를 때 울컥한 기억이 난다고 귀띔했다. 솔로 앨범은 멜로망스 음악과 어떻게 다를까? 김민석은 멜로망스가 살짝 밝다면 솔로는 조금 더 서정적인 발라드 톤일 것 같다. 권순관이 형만이 낼 수 있는 색이 진하게 있다. 그 부분이 이색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.